초보 탈출 해커스 톡 안녕하세요. 해커스 톡 영어 발음 전문가 연태흠입니다. 오늘 함께 익힐 네이티브 발음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The a s m e I s snow w s about a long time ago. 음, 잘 들리셨나요? 이 영어가 real English 진짜 영어예요. 실제로 길 가던 네이티브가 말한 걸 영어로 그대로 녹음한 거거든요. 한번 더 들어보실래요? The last time I saw snow was about a long time ago. 네, 잘 들리세요? 이런 영어를 들을 수 있어야 real English 진짜 영어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이 네이티브의 발음을 여러분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네이티브처럼 스피킹에서도 말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네이티브가 말한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눈을 본 것은 대략 오래 전이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사실 별로 어려운 단어도 없어요. 근데 왜안 들렸을까요? 바로 발음이 변형이 되었기 때문이죠. 발음이 바뀌었어요. The last time I saw snow was about a long time ago. 라고 발음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리스닝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다 들리거든요. 그러나 네이티브는 절대로 이렇게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발음이 변형이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아, 잠깐. 그 네이티브 발음을 익히기 위해서는요. 네이티브 발음 사법칙을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거 아시죠? 음, 아직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아, 여기 위쪽에 추천 영상 네이티브 발음 사법칙 강의 제가 한거꼭 보고 와주세요. 네, 보고 오셨나요? 네, 그럼 다시 오늘의 문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The last time에서는요, 발음법칙 4, 덩어리법칙을 넣어서 두 단어를 연속해서 빠르게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네, the last time을 빠르게, 더 빠르게, 더 빠르게, The last time 빠르게, The last time. 네, 그러면, The last time이 아니라, last time으로 발음이 되죠. 같은 발음이 연속이 되면 묵음법칙이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last의 t와 time의 t가 동일 발음이라서 앞에 t가 사라지게 되는 바로 묵음법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the last time의 실제 발음은 the last time, the last time 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so snow, 눈을 보았다를 보겠습니다. 이두 발음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이 발음 껴요 두 개, 먼저 익히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어, 이 발음은요 우리 말에 어를 발음하는데 우리 말은 어 하지만 영어 발음할 때는 입술을 좀더 아래위로 길게 벌리시고요 발음도 길게 하시면 되거든요. 제입 모양을 보고 따라하세요. 어, 어, 어가 되겠죠. 바로 C의 과거형인 saw가 바로 이 발음입니다. 지금까지 이 C의 과거형을 여러분 어떻게 발음하셨나요? 혹시 saw, I saw you라고 하셨나요? 안됩니다. 이제부터는 네이티브 발음 saw로 발음을 하셔야 돼요. 우리 세번 연속 한번 발음해 볼게요. saw, saw, saw.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 발음은요, oh 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세번 연속 한번 해 볼게요. oh, oh, 어, 이 발음이 바로 snow의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snow라고 발음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모든 영어 단어에는 무엇이 있다? 네, 바로 stress 강세가 있죠. 강세는 항상 모음, 아, 에, 이, 오, 우에 오거든요. 여기서는 어의 강세가 가서 snow, snow 이렇게 no 부분을 올려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번 한번 발음해 보세요. snow, snow, snow 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was about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발음법칙 4 덩어리 법칙을 적용해서요. was about을 떨어뜨려서 발음하지 않고 빠르게 연결해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was about을 빠르게 한번더한번더 그러면 was about이 아니라 was about, was about 이렇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기인을 나타내는 이 단어 한번 여러분이 먼저 발음해 보세요. 한번 더요. 한번 더요. 설마 long, long 하신 건 아니죠. 이 단어의 발음도 바로 이 발음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ong이 아니고 long, long이라고 발음을 하셔야 돼요. 세번 해보겠습니다. long, long, long 그럼 전체 문장을 다시 보면 우리 이 문장이었죠? 어, 여기에 위에서 배운 발음을 적용해보면 The last time I saw snow was about a long time ago가 되겠죠? 여기에 마지막으로 모든 단어에는 뭐가 있다? 바로 스트레스, 강세가 있다. 그럼 모든 문장에는 무엇이 있다? 네, 바로 억양, 인투네이션 있죠. 인 t 네이션 중요한 단어를 올려서 발음하는 인 t 네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snow, 눈이 제일 중요하니까 snow 올리고요. 초상급도 항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last 올리고요. long도 길죠. 역시 잘 강조됩니다. 그럼 최종 발음은 the last time I saw snow. was about a long time ago. 하시면 되겠네요. 이 발음을 세번연속해 보겠습니다. The last time I saw snow was about a long time ago. The last time I saw snow was about a long time ago. 한번 더요. The last time I saw snow was about a long time ago. 네. 그러면 다시 네이티브 발음 들어볼게요. 들어보세요. The last time I saw snow was about a long time ago. 한번 더 들으세요. The last time I saw snow was about A long time ago. 이제 훨씬 잘 들리죠 아까보다. 응. 내가 네이티브 발음을 할수 있어야 그들의 발음을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제 스피킹 실력까지 키워야 리얼 잉글리시 진짜 영어 실력이 되겠죠. 우리 오늘 공부한 네이티브 문장에서 스노우 마지막으로 본 스노우를 마지막으로 본게 언제였다 이거였는데 그 스노우 부분을 좀 바꿔서 스피킹으로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본 것을 눈에서 비, the rain. 영화, the movie, 그, him, 그녀, her, 당신의, 개, your dog. 이렇게 바꿔서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이 영어로 한번 말해 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비를 본 것은 대략 오래전입니다. 영어로 한번 해 보세요. 네, 잘하셨나요? 저랑 같이 한번 해 볼까요? The last time I saw the rain was about a long time ago. 한번 더요. the last time i saw the rain was about a long time ago 제가 마지막으로 비를 본 것은 대략 오래전입니다 해보시면 the last time i saw the rain was about a long time ago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영화로 바꿔 볼게요. 그 영화를 본 것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대략 오래전입니다 여러분이 해 보세요. 네, 잘하셨나요? 저랑 같이 한번 해 볼까요? The last time I saw the movie was about a long time ago. 한번 더요. The last time I saw the movie was about a long time ago. 네. 한번더 할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영화를 본 것이 대략 오래전이거든요. 해보시면 The last time I saw the movie was about a long time ago. 네. 다음으로요. 우리 글을 본 것은 대략 마지막으로 글을 본 것은 대략 오래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잘하셨나요? 저랑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The last time I saw him was about a long time ago. 한번 더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를 본 것은 대략 오래전입니다. 해 보시면 The last time I saw him was about a long time ago. 네, 좋습니다. 다음 문장에서는 우리 그녀로 바꿔 볼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것은 대략 오래전입니다. 해 보세요. 네, 잘하셨나요? 저랑 한 번만 딱해 볼까요? The last time I saw her was about a long time ago. 네, 좋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해 볼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신 개를 본 것은 대략 오래전입니다. 해 보시면 네, 혹시 잘하셨나요? 같이 한번 해 볼까요? The last time I saw your dog was about a long time ago. 한번 더요. The last time I saw your dog was about a long time ago. 한번더 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신 개를 본 것은 대략 오래 전이었습니다. The last time I saw your dog was about a long time ago. 어떠세요? 이렇게 네이티브의 문장을 그대로 익혀서 활용을 하면 훨씬 수월하게 정확한 표현으로 정확한 발음으로 스피킹을 할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네이티브와 Real English로 대화하는 그날까지 네이티브 발음을 득템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왕초보 왕식계 영화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